아이누 바. 5분 만에 온다더니만. 내가 오늘 도착한 곳은 방콕의 청담동이라 불리며 수많은 하이소와 연예인들이 찾는 통로. 그 중에서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일본식 이자카야인 아이누 홋카이도 이자카야. 영어 채널에 올리는 영상 더빙까지 끝마치고 이곳을 찾은 시간은 밤 11시 반. 오늘만큼은 질척거리는 여자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찾은 것이니 벌써부터 곽티슈 앞에 놓고 대기 중이라면 미리 사과부터 할게. 특히나 오늘은 순수하게 방콕 상류층 젊은이들의 밤문화와 라이브를 감상하러 온 것이니 불필요한 개드립은 삼가할 생각이니 이것 또한 양해 바래. 나를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걸까? 그래봤자 나의 확고한 마음을 흔들 수는 없을 거야. 향기로운 꽃 주변에 나비들이 꼬여들듯이 수많은 빈자리를 놔두고 주저없이 내 옆에 앉은 그녀들. 하지만 내가 이곳을 찾은 목적은 순수한 라이브 음악 감상. 그녀들의 기대는 곧 허망함으로 바뀔 거야. 나의 적극적인 대시를 기대했던 그녀들은 결국 기다리다 지쳐 30분 뒤 안쪽으로 옮기게 되지. 나름 상석인 내 주변의 수질 관리를 위해 알아서 필터링 해주는 직원들. 그녀들의 속닥거리는 소리에 귀가 간지러웠지만 시원한 라이브 음악에 다시 뚫리는 기분이야. 주의 깊게 음악을 들으며 영상을 담는데 갑자기 방해하는 한 무리의 여성들. 귀한 영상을 망쳐놓은 그녀들이 원망스러워서 째려보는 중이니 오해 없길 바래. 최근 올리는 영상마다 댓글을 다는 중국 라이라. 요청한 건 아니지만 관심 있음 가서 구독해도 나쁘지 않을 듯해. 드디어 나온 저렴이 안주 오징어 튀김. 다섯 조각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6,000원. 이곳 보컬 여성은 시원한 목소리와 이따금 찡긋 웃음이 매우 매력적이야. 이런 분위기 때문에 250cc에 140바트의 아사히 생맥주는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지. 자존심 상해하는 그녀와는 상관없이 오징어 튀김과 아사히 생맥을 처먹처먹하는 미노스.
확실히 태국 방콕의 여성들은 싸눅, 즉 흥을 즐길 줄 아는 것 같아. 태국 노래 중 가장 좋아하지만 제목은 모르겠고, 라오스 술집에 가도 레파토리처럼 부르는 노래지. 이 정도면 뭐 거의 콘서트에 온 거나 다름없으며, 아무리 이곳 아이누바가 비싸기로 악명이 높아도 가장 저렴한 아사히 두 잔과 오다리 튀김에 2만원 언저리면 나름 선방하며 밤문화를 탐닉하는 듯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여성 손님들, 대부분 비싼 옷과 명품으로 치장했으며 피부도 하얀 편이지. 한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회식 풍경, 또미양꾼 공장 생산일팀 회식자리에 총무팀 경리들도 참석. 평소 마음에 두던 총무팀 경리 마니포 대리가 참석하자 한껏 들뜬 생산일팀 쏨땀 대리. 방금 전에 이어 또다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히트곡,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도 대인기야. 주말이라면 바깥에도 대기줄이 있으며 고급 스포츠카가 즐비하지만 오늘은 수요일. 한갑에 6천원 수준의 태국 내 담배 가격, 그렇다고 줄일 생각은 없어. 이곳에 있다 보면 역시 남자는 돈이 있어야 재구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팀장님이 얼근하게 술 좀 들어가고 기분이 좋은지 기타리스트에게 맥주 한 잔 먹이고 있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성 정체성이 의심되는 순간이지. 문 닫는 시간은 오전 1시 반. 1시 정도만 되면 직원들이 알아서 계산서를 갖다 주는 게 특징이야.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매력적인 그녀.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 쳐주니 고맙다며 눈웃음을 지었지. 담배를 태우는 와중에 가게를 나오는 한 무리의 혼성그룹. 셀카를 찍거나 인증샷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건 동남아 사람들의 특징인 듯해. 내가 뒤에 있는 걸 발견하고 소심하게 나를 병풍삼아 사진 찍는 그녀들. 풋풋하고만. 왜 같이 찍자고 말을 못해. 드디어 모든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는 여가수. 그리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 미노스. 과연 그녀는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 아, 재미 더럽게 없네. 담배 한 대 빨아야겠다.
Fish Tower. Oh, no. Fish Tower?